한화 이글스의 노수광 선수가 최근 무분별한 악플에 시달려 전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도를 넘은 게시물들과 가족들을 비난한 댓글에 대해 고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노수광 선수는 지난해에도 악플러들을 대상으로 고소를 진행했으나 철회하며 선처했었는데요. 하지만 야구팬들의 도를 넘는 악성 댓글들이 끝나지 않아 재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야구팬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야구팬이라면 비판받을 멘탈도 있어야 한다. 가족을 건드린 사람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 네이버 댓글이 사라지니까 잔챙이들이 여기저기 퍼져 있다며 설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구 전문 뉴스 MLB 센터였습니다.